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모르드개는 포로 귀환을 했을까요? 모르드개는 두려움 없는 믿음과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믿음으로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유다인 살해 계획을 역전시켰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을 학살하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동양 문화권에서는 점술가나 마술사가 제비를 뽑아 길이를 정했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동양권에서는 막대기나 종이를 접어서 점쟁이가 제비를 뽑아 날을 정해주는 무속을 행합니다.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무속인을 통해 뽑은 길이를 모르드개는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을 받아 아말렉의 후손들을 말살하는 날로 잡아서 아달월 13일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이고 하만의 하수인들인 500명을 도륙하고 그 다음날 14일에도 300명을 죽이고 지방에 있는 대적들을 7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하만의 가족 외에 죽인 자들은 아마도 하만의 일가 친척, 즉 아말렉의 후손들이며 하만과 함께 유다인들을 멸하고자 계획했던 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모르드개는 하만이 점쟁이에 의해서 제비 뽑아 정한 아달월 13일을 역전의 날로 기념하기 위해서 14일 15일을 불임절로 정했는데 대대로 유다인들이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이달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불임절은 불우에서 나온 말인데 불우는 몫이라는 뜻과 부서진 조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 나무조각이나 작은 돌들 중에 표시를 하여 주머니나 통 속에 넣어두고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것입니다. 하만은 그가 믿는 점쟁이를 통해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을 멸하는 제비를 뽑았지만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여호와에 대한 절대 신앙을 통해서 화가 변하여 복으로,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저주가 변하여 구원으로 역전시키는 제비로 만들었습니다. 모르드개는 대적 하만의 무리들을 다 멸하고 왕의 신임을 받아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제2인자가 되어 유다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힘없는 모든 족속들을 돌봄으로 선한 행정가로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을까요?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개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때큰 치적을 남긴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에스더가 기록된 연대를 보면 1차 포로 귀환 후이며 2차 포로 귀환 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때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뻔한 사건은 예루살렘 귀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져서 머뭇거리는 유다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목적으로 에스다가 기록되었다면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인 모르드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모르드개라는 이름의 족적을 추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개 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한 번씩 두번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라 2장 2절 말씀에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느헤미야 7장 7절 말씀에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비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한 제사장 겸 학사이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인도한 바사곡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장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황제나 왕들은 음식이나 술을 먹을 때 항상 누군가 독을 섞지 않았는지 신하들을 통해 미리 먹어보도록 하고 왕의 식기나 잔 그릇들을 관리 감독하는 신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당시 아닥사스다의 술잔을 관리하는 관원이었던 것입니다. 연대로 본다면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때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대 왕 때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아하수에로 왕때 제2의 권력자로 활동하다가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후에는 곧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에 모르드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라고 조석가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 모르드개가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개가 아니고 그저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연대로 본다면 아하수에로 왕의 때가 끝나고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하자 모르드개는 모든 관직을 버리고 에스라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7절 포로 귀환자 명단과 에스라 2장 2절에 나오는 포로 귀환 명단은 거의 같습니다. 이 두 명단은 1차에서 3차까지 이르러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명단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 때 관직을 끝내고 에스라 혹은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남은 여생을 마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개가 세속 세상인 페르시아의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에 귀환했는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해결된 것 같습니다.